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퇴직금을 어떻게 받고 싶냐면 이 세상에 제가 없어도 아, 저 사람 정말 좋았는데 이 말을 듣고 싶어요. 제 퇴직금으로.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데 소용이 있어요, 여러분. 사후세계 안 믿으시겠지만. 구독,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사무대 이선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선생님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사실 원래 어떤 컨텐츠인데 인생의 퇴직금이란 주제로 한번 좋아요. 네. 되게 심오하고 되게 인생의 퇴직금 하면 잉 하는 주제이긴 한데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나이가 은퇴를 하는 시점이든 은퇴를 하지 않는 젊은 20대, 30대 분들이라고 해도 들으시면 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좀 그래도 좋지 않으실까 싶어요. 인생의 퇴직금. 보통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다를 어디서 마무리를 한다고 흔히들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? 말년? 그리고 또 하나? 노년? 다른 거. 장례식장? 아, 죽음? 아, 요즘 맞습니다. 예. 그 분위기가 내가 살아온 발자취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느껴요. 느껴요. 네.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시지 않으신 분이라고 해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중대한 일들이 있거든요. 물론 입사도 중대해요. 뭐 어디 여자친구 사귀는 연애도 중요한데 예로부터 왜 결혼하면 정말 이 가족의 큰 대소사의 경조사 이런 것들이 크다고 표현들을 하잖아요. 네. 그때가 되면 아, 청첩장 보낼 사람 진짜 없네? 1차 걸러집니다. 네. 그리고 결혼이 아니어도 내가 급할 때 뛰어오는 사람 있냐 없냐 내가 급할 때 어디 있냐 없냐 나와요. 급할 때. 그게 중간중간 중간평가예요. 퇴직금은 아니고 중간정산과 인센이나 그냥 조금 평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런 것들이 막 쌓여요. 저는 근데 인생은 헛살진 않았어요.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았는데 인맥은 없습니다. 인간관리를 안 했어요. 그러셔도 옆에서 봤을 때라도 뭔가 내가 살아온 건 티가 나요. 내가 아는 저도 인맥이 많지 않습니다. 왜냐? 사적으로 사람을 잘 안 만나요. 신도님들도 신도님들로 보지 사적으로 만나지를 않아요. 그 공과사 구분은 딱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. 딱 그 사람 아는 사람 많아 내가 발이 넓어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놓으면 왜 예전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뭐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한다고 그러니까 뭐라도 남더라고요 보면 어디선가라도 남아요. 왜냐면 회사 안에서도 아유 사회성이 좋아 유머러스 이러지 않아도 일을 잘하면 뭐가 남아요 남기라도 네. 그것들이 쌓이고 하면 그 퇴직금은 어떻게 받냐 뭐 내 자식들이 잘 자란다거나 내 가정이 평탄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만한 부를 쌓아 올리셨다거나 이거는 진짜 인생의 끝에 가야 아는 것 같아요. 왜냐면 40살까지 떵떵거리고 살다가도 한순간에 말년에 폭삭 망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퇴직금은 사람마다 받는 시기는 다르지만 인생을 마무리하실 때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. 저 아까 이 주제 하기 전에 무당도 퇴직금이 있을까요? 이걸 PD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퇴직금을 어떻게 받고 싶냐면 이 세상에 제가 없어도 아, 저 사람 정말 좋았는데 이 말을 듣고 싶어요. 제 퇴직금으로. 정말.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고 살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데 소용이 있어요, 여러분. 사후세계 안 믿으시겠지만. 그리고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 해도 이왕이면 잘 마무리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아요? 이왕이면? 근데 이제 거기에 의미를 안 두시는 분들도 있죠.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?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 나름대로 나만의 의미를 어디다가 두는지라도 생각을 해보셔서 나 퇴직금 뭘로 받고 싶은지 생각해보세요.
내가 인생에서 퇴직금을 뭘 받고 싶은지를 생각을 했고 내가 노력을 하면 조율이 좀 돼요. 설정이 되네요. 설정이 돼요. 아,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거는. 아, 너무 좋다. 이건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. 회사 퇴직금은 내가 설정 못해요. 네. 못해요. 근데 얘는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퇴직금 월급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폭넓은 개념으로 인생 퇴직금은 안 들어보셨잖아요. 인생 퇴직금과 인생의 월급을 어떻게 받고 싶은지 생각해보세요. 인생의 월급을 난 우리 애들 잘 크는 거 뭐 이걸로 받고 싶은지 뭐 하고 싶은지 거기다 좀 가치를 두시는 게 너 꿈이 뭐야? 너 나중에 버킷리스트가 뭐야? 이것보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좋은 시각의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.